이걸 안에서 피웠다니 연기가 좀 나네. 형님 이거 꼼짝 못해. 문 좀 열어야 되나 한번? 어, 한번 열어. 여기 나가, 우리 저리 나가. 그렇지, 나가서 글로 들어와. 갈비가 원래 그렇게 컸었나? 응. 1인분에 한대 들어가잖아. 육수가 부족한가? 육수가 좀 짭더라고 항상. 아, 오늘 좀 취해도 돼? 아, 오늘 남편 개꼴라 되겠네. 개꼴라 되겠네, 개꼴라. 존재 안 취한 사람 하나 있다니까. 뭐, 첫째는 원샷인가? 첫째 원샷이나. 원샷이라니까. 꾸냥 한번 달라고 또. 원샷이요. 아우, 좋네. 형님 장을 안 좋아한다 그랬나? 처음 그 억울한 표정 알지? 응. 내가 여기 왜 있나 이런 표정. 할 필요 없지? 걱정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었거든. 하루는 여기 들어 닭볶음탕 먹을까? 이거 생강에서 먹으면 맛있는데 이거 절임이라. 가득히 고요한 어느 늦은 밤 지나가는 잣소리에 한참 뒤척이다가 우연히 꺼내본 내 낡은 일기장 한 장 두 장 넘겨볼수록 그대 보고 싶네요. 하루 살기 힘들고 괴로워 숨이 가빠와 자꾸 변해가는 세상 속에 나를 잃어가 정말 예쁘던 그때로 돌아갈 순 없을까. 일기 속에 그대 꺼내 이 말하고 싶어요. 이렇게 한번 갔다 올까? 말하는 말 아니에요. 그냥 혼자 한 말이에요. 이 노래 듣지 않으면 좋겠어요. 이 뒷받침 되는 것도 맞는데 한번 느끼고 있는 게겠네. 그런가 보네. 우리 같이 자주 걷던 그 좁은 골목길 지금도 그대가 환하게 반겨줄 것 같아. 그대 목소리 듣고 싶어져